이런 연애가 하고 싶다. 늘 1분 1초가 모두 설레지는 않더라도 한번 안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힘듦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연애. 조금만 더 이렇게 좋죠. 이런 내 맘 알아줄런지. 유치하군. 하루에 힘들면 씻겨주는 건 음용과 비타민, 살균 효과까지 갖춘 내 최고급 샤워기로도 충분하지. 그런 씻김이 아니잖아요.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. 난 여기 있는데 늘 같은 자리인데 아직도 모르나 봐. 널 사랑하는데. 김비서, 내가 예쁘다고 말한 적 있었나? 네? 아니요. 그래, 뭐 당연히 없었겠지. 내가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. 뭐? 김비서한테 결혼하자 그랬다고? 어. 그래서 뭐래, 뭐 결혼하겠대? 그게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내 얼굴에다 자기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. 얼굴을? 그래서? 그 얼굴을 목덜미 근처에 갖다 대면. 목덜미 간지럽지. 냄새를 맡더니. 냄새? 혹시 술 드셨어요? 라고 하더군. 아니, 전화해, 이영준이, 김비서. 그럼 결국 정식 프로포즈를 원한 건가? 어? 이해는 가. 놀랐겠지. 언감생심, 남편감으로 날 넘보기나 했겠어. 너 진심이냐? 꿈인지 생신인지 황홀하고 어리둥절했겠지. 정신없을 거라는 거 인정. 야, 원호야. 뭐? 김비서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걸 수도. 이...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리가. 김비서! 김비서, 내가 설명할게. 설명할 수 있어. 이건 말이지. 이제야 기억이 났네요. 부회장님이 누군지, 어떤 사람인지. 무슨 말이지? 거울 속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. 본인 외의 모든 인간들은 그저 다 병풍. 감히 네가 날 넘봐? 방금 그런 생각 든 거죠. 그래서 날 미친 거죠? 김비서, 오해야.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. 근데 부회장님, 그거 아세요? 이제부터 누군가가 김비서 첫 키스는 언제였어? 라고 물으면 전 유치원 다닐 때 옆반 병아리 반 상철이가 장난으로 뽀뽀한 거랑 지금이랑 둘 중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걸. 김비서. 부회장님? 응? 저 내일 하루 쉬겠습니다. 뭐? 부회장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요. 그럼. 잠깐 거기서 봐, 김비서. 아, 그리고 저 지금 퇴근할 건데요. 아니, 뭐 기분도 좋아 보이고 좋은 일 있나 봐. 좋은 일?
뭐 사귀기라도 했나 보지? 뭐? 아니 그 라면 먹은 이종사 전에 대학 동기 말이야. 그 여자랑 사귀기로 했대? 아니 아직. 아직? 와, 그 남자 어쩜 추진력이 1도 없냐, 어? 아니, 딱 봐도. 연애 고자네. 뭐, 연애? 말 다 했어? 이종사촌의 대학 동기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정색해, 오너야? 나랑 친해! 어디서 연애 고자. 다 답답해서 그러지. 그럴 거 없어. 곧 고백할 거니까. 그 이왕 맘먹은 거 빨리 하라고 전해줘. 여자들 고백 뜸들이는 거 딱 싫어하거든. 정말? 관심 없는 얘기 그만하고 식사나 하지. 그렇지. 저 지금 왜 이렇게 좋죠? 사실 이런 거 제 로망이었거든요. 퇴근 후에 남편이랑 소소하게 음식 해먹으면서 저녁 보내는 거. 아, 집이 왜 이렇게 낫지? 그 로망 내가 이뤄주지. 매일 같이 퇴근하고 매일 같이 라면 먹고 내 몸이 MSG로 가득 차도 좋아. 나 미소 남편 할래. 김미소랑 결혼하고 싶어. 왜? 이 있나? 이 있네! 엄마! 당연히 두 사람 결혼하는데 내가 이가 있다고! 아! 부회장님은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? 어디든 상관없어. 어차피 숙소 밖으로 나갈 일 없을 테니까. 왜요? 밖에 안 나가고 숙소에서 뭐 하시려고. 부회장님. 언제까지? 부회장님. 할 건가? 어, 뭐야, 짓고 하세요. 어머.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무사히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게 살려주지. 호호해봐. 얼른. 그렇게 떨리고 긴장되나? 떨리고 긴장되는 건 제가 아니라 부회장님 같은데요? 무슨 소리야? 난 수천 명 앞에서 스피치도 해본 사람이야. 수백억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떨지 않던 나라고. 이게 왜 이러지? 우리 미소 그렇게 떨리면 내가 손잡아주지. 언니들이 챙겨준 청심환 있는데 좀 드려요? 뭐 필요는 없지만 굳이 준다면 먹어주지. 제 가방 안에 있어요. 천천히 드세요.